네, 지금 이 장면이었죠. 네. 어우, 한번 붙어보려고 했어요. 정말 맹오 슬리퍼 슬리퍼 터졌습니다. 네, 지금 리플레이가 나가고 있는 동안에 김선종 석점 도전 꽂혔어요. 리통과 자 김선종이 그대로 응수했죠. 네, 9대5 점수 차는 네. 아 사실 이전 경기에서 백지환의 석점이 터지지 않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백지환 선수가 조금만 자신감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이른 시간에 터졌습니다. 자 양 팀 이제 선수들이 3점을 주고받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시고요. 그렇습니다. 김상원 네. 김태형의 수비까지 좋아요. 이것이 김태형이다. 네. 두 점 올려놨습니다만 이정원의 리바운드 그리고 마무리 짓습니다. 자 지금은 굉장히 KT 선수들의 움직임을 칭찬해주고 싶은 게 네 이 장면이었죠. 그렇죠. 지 뒤에서 보통 안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. 네. 끝까지 따라 달려줬기 때문에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김선종 안쪽으로 블락샷 이정원. 아 지금 환호성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완벽한 블락샷이었어요. 이준석 흔들면서 백샷 득점! 자 이런 터프샷이 들어가네요. 네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의 득점이었는데 어떻게 살려내 봤습니다만 나갔습니다. 오 완벽한 블락샷이었어요. 네 이정원 선수였고요. 그렇죠. 지금은 부딪히면서 올려놨는데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. 자 써야 돼요. 석점 조준. 그렇죠. 지금 이렇게 열리면은 자신있게 올라가야 됩니다. 자 에어볼 뭐 프로 선수들도 에어볼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신있게 던지면 됩니다. 권희조의 석점이었죠. 네. 아 지금은 한번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결심을 했어요. 그렇죠. 지금 이 장면이죠. 붙어줘야죠. 자 이런 어떤 본인이 항상 연습을 하던 그런 손맛을 한번 봤거든요. 이전 장면에 석점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볼이 약간 길었습니다. 스피드가 좋아요. LG 권희조. 선수들이 나이스 패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. 골밑에서 완벽한 패스였습니다. 아 지금 패스가 네. 8할 이상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터치아웃 다시 나오네요. 어우 자 뭐 야구에서 뭐 사이드암 피처가 던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원바운드로 넣어줬습니다. 지금 뭐 속